최근 이곳 동물원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기 동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자, 대체 어디 있는 걸까? 이리저리 찾아다녀 보는데 아기 동물은커녕 번지수 잘못 찾았다.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저기요, 목욕 중인 세 분 혹시 아기 동물 못 봤어요? 아,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절로 가요. 때를 못 밀겠네, 그냥. 빨리 절로 가요, 부끄럽게. 과연 어디에 있나 둘러보던 중 오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몰려있다? 이거 봐, 손 이렇게 손 탁탁처럼 이렇게 신을 뭉친 줄 알았다니까. 1,2,3,4,5 그 시선의 끝에 있는 것은? 이게 뭔가? 털뭉치? 아니면 가발? 갈고리 같은 무시무시한 발, 넓은 평수의 들창코, 에게 단추구멍 같은 눈. 이 녀석의 정체는 게으름뱅이 나무늘보다. 아니나 다를까 그 명성처럼 나무에 매달려 꼼짝도 하지 않는 녀석들. 허허, 살았는지 죽었는지 뒤척임조차 없는데. 와,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떠들어도 미동도 없이 잘도 매달려 있다. 숨은 쉬고 있는 건가?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고 궁금한 PD는 카메라를 들이민다. 헌데, 아, 이 녀석은 눈 한번 뜨질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무심하기 짝이 없다, 그냥. 슬슬 기운 딸리는 담당 PD. 이렇게 마냥 거꾸로 촬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자, 그냥 다시 똑바로 촬영합니다. 자, 아유, 봐라. 이때! 오, 스르르 떠지는 눈! 이제야 제대로 볼 수 있나 했더니 아, 졸려서에만 출연료는 계좌이체로 보내줘. 그나저나 최고의 인기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아기 동물은 어디 있는 걸까? 그쪽에 이렇게 칸막이 쳐놓은 곳에 저 안에 있어요. 참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자, 드디어 만나게 된 순간. 아이고, 자그마한 얼굴에 앙증맞은 표정. 소개합니다. 이 동물원의 최고 인기 스타 아기 나무늘보 만보. 순식간에 팬클럽 결성. 포토타임까지 마련되고. 저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늘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만보의 팬미팅이 진행되던 중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이가 있었으니 나무늘보기의 스피드레이서라 불러다오. 나무늘보치고는 진짜 빠른, 정말 빠른, 아주 빠른 이 녀석의 정체는 무엇일까? 만보를 찾아와 눈부터 맞추는 이 녀석은 만보의 어미 뿐이란다. 제 새끼를 달라고 보채는 어미. 조심스레 사육사가 건네주자 만보는 익숙한 듯 자세를 잡고 그제야 자리를 뜨는 어미. 눈앞에 없으면 불안했던 모양. 엄마, 근데 방귀 끼지 말아주세요. 금쪽같이 새끼를 챙기는 어미. 헌데 만보는 동물원에서도 애타게 기다렸던 귀한 녀석이라고. 나무늘보는요, 1987년에 처음 들어왔고요. 그때 이후로 태어난 새끼가 얘가 딱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귀한 동물입니다. 지난 4월 3일 세상의 빛을 본 만보. 이 동물원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나무늘보는 만보가 처음이라 큰 경사였다는데, 나무늘보는 유엔이 정한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동물로 우리나라에선 고작 9마리가 전부. 현재 만보는 그중 가장 어리다. 그러다 보니 동물원에서 귀하디 귀한 보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후 5개월에 접어든 만보.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아늑한 보금자리도 따로 마련해 주었다. 근데 그 때문인지 갈수록 게을러진다는데. 먹고 자고 볼일 보는 것까지 꿈쩍 않고 이곳에서 해결할 정도. 이쪽에 다른 수컷 나무늘보들은 이렇게 나무 위에 있어서 약간 먹이 먹으려고 아니면 뭐 배변을 보려고 약간은 움직이는데요. 얘는 쟤네보다 더 움직임이 없고. 원래 나무 위에서 생활하고 나무 위에서 사랑까지 한다는 나무늘보.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6천만 년을 살아왔다는. 일주일에 한 번 볼 일 볼 때만 빼면 온종일 나무 위에서 생활한다는 것. 헌데